다리보미 다락방. 오늘은 일상 속 현실 자매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로 사이가 매우 좋은 유형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유형으로, 특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은 자매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이 좋은 자매의 모습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미소 짓게 만들지요. 아이 예쁘다. 하루 종일 싸우는 유형.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는 소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 종일 싸움만 해댑니다.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별것 아닌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한쪽이 잘못해서 시작된 싸움이라 할지라도 엄마 눈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둘 다 혼이 납니다. 아주 요 녀석들이. 동생이 언니한테 맞먹는 유형입니다. 싸우는 유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지는 언니한테 엉까놓고 동생이 자기한테 엉까는 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루종일 싸우면 안 지치니? 라운드 1. 자, 지금부터 영혼까지 끌어당긴 파이터 자매들의 대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라운드 2. 라운드 3. 질투의 화신 유형. 첫날 만날 싸우는 언니 동생 사이지만 나랑만 놀아야 하는 유형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내 언니이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 여자들의 세계란. 우리 자매는 우리가 지킨다 유형. 내 언니, 내 동생 어디서 당하는 꼴 절대 못 보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지는 맨날 집에서 두드려 팹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싸우는 우리 자매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자매 사이 아닐까요? 오늘 바로 언니, 동생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때요?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언니 보고 싶다잉. 별 몸이 다 빵.